민주노총이 뭐 이리에 모였는데 전국에서 다 모였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2만 명도 안 돼요. 끝났어 끝났어. 대한민국 경제를 나라 처먹는 민주노총을 박살 냅시다. 이제 대한민국을 새로 살릴 수 있는 국민노조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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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국민노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인간들은 주민등록에 빨갱이 돌아 민노총으로 쓰인 자들은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막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회의에서 통과된 국민 특검단 발족과 관련해서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과 고영주 변호사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늘 국민 특검단의 발족과 관련해서 임명장까지 수여하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민 특검을 찬성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검사 중에 검사, 공안검사 중에 공안검사여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당당하게 외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변호사님을 특검 검사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왜 특검을 실시하느냐?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신정복 유기선 중앙공부의 차장 공무원이든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유재수 감찰 비리, 울산시장 선거 비리,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 한성욱 모자 아사 사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이적 해결하는 것, 귀순 탈북자를 강제 복수하는 사건, 사회주의 연방제 헌법 개헌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시민 특검 발족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특별 검사로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고영주 변호사님을 임명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적합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누가 제일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 적합되지 않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전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연 무효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유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12월 12일 태극기 집회가 처음 태동할 때까지 제가 외국 시민들을 박근혜 대통령 주기세력으로 몰아낸 돌아온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적합되지 않는다면 제 말씀을 꼭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할 때 아무도 안 믿었지만 지금은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적파를 막는 방법도 제 얘기를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광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4월 15일까지 정치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무조건 믿고 살읍시다. 그리고 시민운동은 절대 없는 이론 말하지 말고 전광훈 목사님을 무조건 믿고 지지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최대한 하겠지만 지금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만일 장기주를 키우면은 그때는 정말 저희들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지금 옆에 여러분 보시면 절대 거의 시비부터 만듭니다. 안 되는 거 알죠? 자, 구호 몇 번 외치고 노래 하나 가겠습니다. 때려잡자 빨갱이야! 때려잡자 빨갱이야! 때려잡자 빨갱이야! 때려잡자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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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대한민국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